네, 지금 두 번째 이슈는 좀 무거운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래를 그냥 뭐 제가 할 말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별적으로. 이 정유정이라는 이 친구인데요. 자,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 있죠? 네, 뭐 사이코패스 점수 결과가 나왔는데 뭐 강호순보다 높았다, 연쇄살인마로 좀 네. 알려진 강호순보다 높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체포 당시에 아무래도 손과 가방에 핏자국이 남은 것을 경찰이 발견을 해서 물었더니 하혈하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구급차를 불러서 정유정을 이송해서 검사까지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 뭐 당연히 검사까지요? 하혈 네. 흔적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진료 결과를 듣고 정유정을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가 이번 주 들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뭐 사이코패스인 게 정말 점수 뭐 사이코패스 점수도 많이 나왔다고 네, 그러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27점 정도 나왔다고 네. 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저희 이번 주 이슈메이커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을 했는데, 이 정유정 살인, 당연히 정말 개인적으로 잘못된 문제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 운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뭔가 고립과 단절된 이런 청년들한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낳은 병폐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해서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묻지마 살인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묻지마 맞아요. 살인, 예. 네,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난 거나 진배 없죠? 또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게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이 비대면 시대에 묻지마 살인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친사회적인 인물들은 이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소를 할수 있지만 사회화가 결여된 사람들한테는 반사회적인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할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없다라는 네.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구성원의 일탈에 대해서 그 권역을 어디까지,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물론 정부 개입이 늘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 통제까지도 언급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게 이번 사건을 일회성에 그칠 개인 일탈론만 보면 시각이 너무 제한적이고요. 이런 사회적인 병폐를 정부가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 사회의 후유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괜찮은지 다시 한번 네. 점검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